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맨투맨 탑오브탑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직접 온라인 서치호에 각 포지션별 비교하고 구입해서 최고의 맨투맨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바쁜 현대사회 분들을 위해 시간도 절약하고 똑똑한 쇼핑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맨투맨 탑오브탑 선정 기준은 소재, 가격, 트렌드, 감성, 소비자분들의 후기로 결정됐습니다. 맨투맨이라는 아이템은 클래식한 아이템이고요. 우리가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도 입을 수 있고요. 캐주얼, 스트릿, 뭐 입을지 고민할 때 고민을 해결해주는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고 있는 가성비부터 트렌드까지 하나하나 탑 오브 탑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바단스 배트맨. 가성비 라인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스파우부터 무텐, 유니클로 등등 다 가성비 라인을 비교해봤지만 자바단스 스웨트를 탑 오브 탑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3만원. 가성비 라인 중에서는 살짝 가격대가 있기는 했지만 소재가 압도적이었어요. 넥라인이 밀라노 립으로 단단하면서도 짱짱한 넥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도 면 100% 950g에서 1000g 정도의 헤비줄이 원단으로 돼 있어서 가장 도톰하고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맨투맨이라는 게 밀도와 중량감이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3만원이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사몰에서 진행하는 만큼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핏입니다. 소재나 가격은 만족스럽지만 핏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핏에 가까운 실루엣입니다. 한 사이즈 크게 입어서 살짝 오버하게 입긴 했지만 기장이 많이 길어져서 아쉽더라고요. 맨투맨을 예쁘게 입으려면 레이어드 느낌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기장감이 있는 레이어드 티를 하지 않는 한 코디에 엣지를 주기엔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핏에 짱짱한 소재와 좋은 가격, 그래도 가성비 라인 중엔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가성비 탑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입고 있는 토마스 모어의 맨투맨. 어른스러운 캐주얼 룩을 완성해주는 맨투맨이에요. 가격은 6만원대로 기본 그래픽 맨투맨 라인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소재, 그래픽, 봉제, 완성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래픽 맨투맨에서 탑으로 선정을 해봤죠. 어깨 라인과 넥라인을 보시면 봉제 방식이 다릅니다. 전통 오드람포 봉제로 퀄리티를 높인 봉제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소재가 100% 면 소재이면서 탄탄하면서도 몽글몽글한 소재입니다. 클래식한 스웨셔츠에 많이 사용 하는 소재인데 원단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게 너무 좋았어요. 캐주얼한 트렌디한 느낌이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원단입니다. 확실히 비슷한 가격대의 그래픽 맨투맨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아이템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아이템을 구입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그래픽물이 많긴 했지만 가장 군더더기였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픽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영해지거나 캐주얼하거나 유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프린팅을 보시면 빈티지한 핸드 프린팅 느낌이 더 있어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치하지가 않더라고요. 남녀노소 나이대 불문하고 호불호없는 그래픽 완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핏도 진짜 예뻤어요. 제가 미디움 사이즈, 정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살짝 드롭 숄더로 떨어져서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총장도 적당한 기장감으로 레이어드 느낌을 살리기에 딱 좋은 기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만원이라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했습니다. 실루엣만으로도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캐주얼, 아메까지 다양한 무드에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맨투맨의 특징은 10대 분들부터 40대까지 입을 수 있는 그래픽 맨투맨이라는 거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디자인과 완성도 높아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유니폼 브릿지 맨투맨. 꾸민 듯 안 꾸민 듯 엣지 있는 맨투맨이에요. 가격은 4만원대 무지 맨투맨이지만 밑단 부분에 스트링이 있어 실루엣에 위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죠. 기본 맨투맨 같지만 스트링만으로도 정말 엣지 있는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만원대에 이런 디테일을 넣은 맨투맨이라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을 했어요. 소재는 600g 정도의 헤비줄이 기본적인 원단이지만 덤불과 덴타 가공이 되어 있어 부드럽게 감기는 소재입니다. 스트링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소재를 잘 쓴 것 같아요. 핏은 엑스라지로 한 사이즈 업해서 입어봤고요. 크롭한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실루엣이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다르더라고요. 감성 있는 가을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의 실루엣과 엣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벌스데이 수트의 팝컬러 스웨셔츠. 올해 트렌드 맨투맨 중에 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세계 강남 매장에서 보자마자 바로 구입한 맨투맨이고요. 올해 트렌디한 컬러와 피그먼트 워싱과 페인트로 유니크한 맨투맨입니다. 오프라인 전용 상품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트렌드 포지션으로 탑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픽이 화려한 트렌디한 제품들도 많았지만 사람에 따라 그래픽이 호불호도 강하지고 너무 트렌디해서 유행을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유행 타지 않으면서 올해 트렌드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같습니다. 피그먼트 워싱 페인트 기법으로 진짜 유니크한 올해의 맨투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는 제가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 오버핏이라 스트릿하게 Y2K 패션으로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풍성한 오버핏 실루엣에 맞게끔 얇은 원단이 적용이 됐어요. 두꺼운 원단 찾는 분들에겐 살짝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디자인과 느낌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탑 오브 탑 맨투맨은 로드 존 그레이의 리버스 패널 스웨 셔츠입니다. 디테일 끝판왕 스웨 셔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저는 9만 원대에 구입을 했지만 이 제품은 현재 KKST에서 5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디테일 퀄리티가 가격 대비 확실히 남달라요. 스웨 셔츠는 클래식한 옷으로 새로운 디자인과 디테일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옷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로드 존 그레이 맨투맨은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볼륨감이 있는 절개 라인과 리버스 소재로 돼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멋을 챙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일반적인 맨투맨처럼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보다 화이트 팬츠와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정갈한 느낌과 매치했을 때 잘 어울리는 맨투맨입니다. 뒤집은 소재로 매치하는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매와 밑단에는 살짝 언밸런스로 층이 젖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티를 레이어드하지 않더라도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맨투맨을 레이어드하지 말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화이트 팬츠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일단 핏은 제가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여유로 새로운 실루엣의 오버핏입니다. 와이드 팬츠와 매치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죠. 디테일과 퀄리티, 올해 옷들 중에서는 단연 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탑 오브 탑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탑 오브 탑은 슈프림의 인사이드 아웃 스웨 셔츠입니다. 스트릿한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맨투맨이고요.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값어치 이상은 항상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핏과 디테일이 사기입니다.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는 오버핏에 살짝 크롭하게 나온 게 특징이죠. 이상적인 스트릿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맨투맨입니다. 제가 슈프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핏이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소재는 굉장히 특이해요. 면과 폴리가 혼방이 되어 있는 기모가 있는 소재인데요. 기모가 있는 버전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요. 겉면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 기모가 있는 버전에 앞으로 나온 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소재로 유니크함을 더했고요. 그리고 레트로한 느낌의 슈프림 로고가 앞쪽에 크게 들어가서 슈프림의 감성으로 완성을 한 맨투맨입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에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었거든요. 올해 빈티지한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 슈프림이 감성 맨투맨 포지션의 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맨투맨 탑 오브 탑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리뷰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사실 컨텐츠 하나당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진행하는 만큼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리뷰했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조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